다음 참여는 헬릭스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셨습니다. 헬릭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군대 괴담입니다. 군대 괴담하면 남성분들은 오! 군대 괴담! 되게 남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또 무서운 이야기예요. 군대 괴담만큼 또 무서운 것도 없거든요, 사실. 분명히 군대라는 또 조직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나온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분명히 귀신들도 많이 목격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포 경험담도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또 남자만 있다 보니까 귀신이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양기가 세서 그렇다고 하는데 또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레츠가 기르십니다. 네, 여보세요? 네, 헬릭스님. 들리시나요? 어우, 잘 들립니다. 네, 아, 오늘은 그나마 조금 통신 상태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폰입니다. 네네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또 군대 괴담, 뭔가 군대에 관련된 실화 에피소드일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헬렉스님? 후배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늦깎이 또 학업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놈이 있는데, 그 예. 놈이 특이하게 헌병을 갔습니다. 헌병을, 예. 네, 그 우리 JSA 보면은 머리에 MP라고 적혀 있는 하이바, 아, 그쵸. 그 젊은, 선글라스. 쓰고 있는, 선글라스 딱 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병은 예. 군인의 경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네네. 군인에게 있어서 경찰인데 그 친구가 헌병 가기 전 훈련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입는 법, 말하는 법, 걷는 법, 뛰는 법, 뭐총 쏘는 법, 뭐 자는 법, 뭐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주 동안의 훈련 기간에 1주 차이는 정말 말 그대로 먹는 거, 먹는 법, 입는 법, 걷는 법, 뛰는 법, 쓰는 법, 뭐 기타 등등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배우는데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친구가 2주 차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네. 헌병 같은 경우는 일반 병사들하고 좀 다르게, 몇 가지 더 특이한 교육을 하나 더 받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차렷 자세를 시켜서 한 30분 정도를 그냥 땡볕에다 세워놔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헌병이라는 거는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문 앞에 서 있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느 그큰 건물 입구 앞에 깔끔한 옷을 입고 아주 정돈된 옷을 입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시간 내지 2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아주 땡볕에다가 더운 땡볕에 3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움직이지 않게 뭐 그런 네.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케이스가 몇 개가 더 있다는 점 까지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친구를 그냥 제가 편의상 돌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 예. 네. 아, 뭐 그냥 철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돌비 상관없어요. 좋죠. 아, 충성. 네. 네. 이 돌비라는 제 후배 놈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서 좀사 먹이고 술도 좀 먹이고 해서 예. 보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그 편지가 한장 왔습니다. 네. 형, 큰일 났어요. 우리, 자는 데에서, 건물에서 귀신 나왔어요.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예. 웬 자다가 봉창도 들이는 소리냐. 근데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편지로만 받을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예.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뭘 봤냐?
라고 얘기하니까, 헌병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2주차 되는 날에 그거를 배운대요. 저도 처음 거요? 듣는 용어였는데, 용무 신청이라는 그 훈련을 한답니다. 예, 예. 말 그대로 용무, 뭐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뭐 용무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무, 내가 원하는 것을 신청. 그렇죠. 상대방한테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훈련병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53번 훈련병 김돌비 분대장님께 용무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라고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그래 얘기해봐. 그러면 지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다녀와. 네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법이 있대요. 그렇죠. 저는 저 군대 생활했을 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헌병대에서만 헌병대에서만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아니면은 뭐 손을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고 뭐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했었는데. 예, 예. 용무 신청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래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 자, 이 이야기가 처음에 뭐 군대를 다녀오신 귀족님들이나 아니면은 군대를 보낸 가족이 있는 뭐 누나나 여동생이라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원빈도 바보가 되고 장동건도 바보가 되고 예. 전부 다 바보가 됩니다. 왜냐고요? 같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빡빡 깎아놓고 들어가면 처음서부터 말하는 법, 뭐 걷는 법, 뭐 다 제식이나 이런 걸 다 배우잖아요. 네. 상대방이 얼굴도 이름도 어색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그 굳이 군대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직종을 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솔직히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주차 때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 군대에서는 특이하게 불침번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럼요. 네, 불침번. 네, 불침번이라는 거는 자는 시간 밤 10시에서 일어나는 시간 오전 6시 또는 7시 그 사이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세워놓고. 네. 뭐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지 아픈 사람이 있는지 뭐 혹시나 모를 뭐 사고에 대비해서 일종의 응급 대기조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스탠바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후배놈 하나가 12시서부터 2시 사이에 불침번을 샀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하게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끼리 안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병사들이 서 있어요. 예. 그 빨간 모자 쓴 사람들, 우리 조교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죠. 예, 조교들. 진짜 사나이 보면은 거기 훈련하는 군인들을 가리키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이 중간중간에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1주의 마지막 끝자락이 됐을 때 그 친구가 2층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건물의 구조를 이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양쪽 사이드에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내무실 또는 생활관이라고 표현하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고. 네네. 보통 가운데는 계단이 있어요. 중앙 계단이 있고 거기에 화장실도 계단 옆에 붙어 있고 계단 건너편에는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가 우리가 잠도 자고 뭐 거기서 TV도 보고 하는 그런 내무실 생활관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중앙 계단에서 내무실하고 그 가운데 사이에 서 있었대요. 네네네. 사이에 서 있는데 보통은 뭐 우리 뭐 폐가나 기타 등등. 예.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 아무도 없는 건물에 조그마한 소리가 탁 나도 소리가 엄청나게 울려서 들리거든요. 아 그렇지. 예. 정말 크게 울려요.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면은 소리가 지직탁 지직탁
지익탁 하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다 울려요. 예, 예. 그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 후배놈 하나가, 예. 그니까 서 있어서 밤 12시부터 2시가 정말 피곤할 때거든요. 근무 서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간에 깨잖아요. 차라리 맞아요. 자기 전에 2시간을 서 있다가 그냥 끝까지 자면 되는데, 네. 한 2시간 잠들만 할 때쯤 일어나서 2시간을 또 서 있고, 또 끝나고 잠들만 하면 또 아침에 눈을 떠야 되니까. 아, 그렇지. 정말, 예. 정말 피곤한 시간인데, 이 친구가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졸았답니다. 계속 졸았는데, 갑자기 중앙 계단 쪽에서 터벅터벅터벅 누가 내려오더래요. 예. 근데 전역자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새벽 시간에 움직이는 거는 간부를 제외한 병사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순찰, 보통 순찰을 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간부들이 순찰을 돌기 위해서 각 층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혹시 자는 사람이 뭐 조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간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서 있는데 3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3층에서 누가 터벅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작은 소리로 충성 42번 훈련병 김철수 분대장님께 용무 신청이 있습니다. 오,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중앙 계단 앞에는 보통 그 소위 말해서 짬밥이 좀 되는 그 병사들이 앉아 있어요. 왜냐면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 예. 그 상병인 병사 하나가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래 다녀와. 네. 근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마라. 왜냐면 1시에서 새벽 2시 사이니까 좀 시간이 좀 야심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리고 예. 보통은 또 밤에는 그런 식으로 병력 이동이 원래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갔다 와라고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중앙계단 3층과 2층 사이에 서서 허락을 받고 내려와서 2층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예.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도 철컥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왜 우리가 대변을 이제 화장실에서 보게 되면 소리가 나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예. 아무리 갖추려고 해도 예. 네. 좀 그러니까 양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소리가 네. 안 나더랍니다. 예. 아 얘가 그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잠을 좀 못 자는 친구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예. 워낙 여러 가지 타입의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얘가 잠을 못 자서 그냥 화장실에 앉아있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분이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변비라고 해도 20분 이상 그것도 새벽 1시 막 2시 이런 시간이 20분 이상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불을 못 켭니다. 네. 건물의 모든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도 불을 켜면 안 돼요. 밤에. 예. 20분이 지났는데 소리도 안 나. 20분이 지나서 안 나오니까 이상하더랍니다. 아니, 얘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예. 아, 참, 씨, 짜증나게, 저놈 하나 때문에 나 또 왔다 갔다 하게 생겼나 피곤해 죽겠는데 하고 툴툴거리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예.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안에요? 네, 화장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 문도 안 잠겨 있어요. 뭘까? 뭐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들어갔는데 내가 혹시 잠깐 졸았나? 네. 피곤해서? 애들이 간 걸 몰랐나? 이상한데 그 옆에 불침번 애들 있잖아요. 그 복도에 서 있는 애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제 후배놈 하나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복도에 서 있는 애를 부른 겁니다. 야, 놀러 와봐. 네. 너 아까 전에 저 3층에 있던 놈 하나
용무 신청해갖고 화장실 간다는 거 봤어? 죄송합니다. 제가 졸아서 그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 예. 얘기하시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 소리 나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제가 가는 건 직접 못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양쪽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좀 이상한 게 아무리 피곤해도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를 못했다라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대요, 그 친구가. 그렇긴 하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아무리 피곤해도 솔직히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복도 저 끝에 있는 사람도 그 우리 그 비상등 그 불빛 있잖아요. 그 우리 EXIT라고 적혀 있는 비상구 그 초록색 그 빛이나 아니면은 천장에다가 빨간색이나 아니면은 노란색 그 조그마한 전구를 달아놔요. 예. 다 아시겠지만 왜냐면 누군지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밤에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 편인지 나쁜 놈인지 뭐 간부인지 병사인지 피하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한 이렇게 조그마한 전구를 달아놓는데. 분명히 소리는 들었는데 사람을 못 봤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아니 이씨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 봤나? 나는 분명히 그놈이 용무 신청을 해갖고 나한테 화장실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화장실 문 닫히는 걸 봤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이상하니까 사무실 이제 자기도 왜냐면은 병사 한 명이 없어지면 탈영이라고 간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지. 예. 이 새끼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당직 부사관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날 당시에 야간에 밤새서 눈 떠 있는 간부를 찾아간 겁니다. 네. 문을 딱 열어서 내가 아까 전에 이런 애를 봤는데 없는 것 같다. 용무 신청을 해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간부님 화장실을 갔는데 이 새끼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찾아야 된다. 누군데? 하고 이제 물어본 거지. 되물어본 거지. 누군데? 이름 봤어? 근데 보통 훈련병 때는 전부 다 왼쪽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데? 이름은 잘 못 봤습니다. 어두워서요. 그래? 그, 몇 번 방인데? 몇 생활관인데? 아니,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너 일로 와봐. 하더니 책상에 앉아 있는 간부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싸다구로 풀숭이로 팍 때린 거예요. 뺨을. 예. 귓방맹이로 정말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원래 싸대기를 때리면 짝 소리가 나야 되는데 퍽 소리가 나게 당시에 서 있던 그 상병인 그 친구는 귓방맹이를 갈긴 겁니다. 예.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똑바로 보고 해. 분명히 그 훈련병 하나가 저한테 용무 신청을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분명히 확인을 제 눈으로 봤고 문 잠그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더니 다시 한번 반대쪽 손으로 왼쪽 귓방면으로 다시 한번 날린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 새끼 어디서 왔냐? 삼촌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터벅터벅 나오더니 조인트를 깐 거예요. 예. 똑바로 얘기 안 해? 보고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누구라고? 어두워서 불은 못 봤습니다. 어두워서 이름은 못 봤는데 왼쪽 명찰에 보면 그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할 때 그 검은색 막대기를 하나씩 칠해줘요. 네네. 그건 이제 그 예벽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짝대기 두 개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짝대기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짝대기 두 개였다고? 확실해? 똑바로 보고 해. 너 지금 잠 안 깼으면 내가 조인트 한 번 더 깔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똑바로 얘기해. 담배 한 대 피면서 얘기해라. 그 자리에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생각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곰곰이. 정말 온
부대가 다 뒤집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담배 한 대 피면 정리해. 다시 한번 보고해. 어떻게 됐다고? 뭐 오전 공안시 몇 분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온 훈련병 하나가 저에게 용무 신청을 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고, 화장실에 들어간 걸 제가 직접 봤고 문까지 걸어 잠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놓고 20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안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불침번 다른 병사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다른 그 불침번 인원들 병사들은 소리는 들었다는데 그 사람이 왔다는 건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야, 확실해? 이제 더 이상 보고할 거 없어? 자꾸 되물어드려요. 왜 그럴까? 왜 자꾸 묻지? 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애 빨리 찾으러 가야 되는데, 불침번. 예. 애가 사라졌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혹시나 걔가 또 극단적인 선택이나 아니면 탈영을 해버리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빨리 찾으러 가는데 왜 이 양반이, 이놈이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더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야, 지금 너 몇 층 있어? 2층입니다. 지금 훈련병대 몇 주차야? 1주차입니다. 3층에서 왔다 그랬지? 예, 그렇습니다. 3층에 아무도 안 써. 기수가 비었어. 어, 썼노다. 예. 똑바로 보고 이 새끼야 하고 막 쌍욕을 막 퍼면서 똑바로 얘기 안 하려고 이 새끼야 막 하고 난리가 났대요. 예. 3층에 2주차인데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예비역들은 다 아실 거예요. 훈련소는 각 중대마다 소대마다 층별로 나눠서 써요. 예. 1주차가 2층이면 위에 2주차는 3층, 4주차는 4층,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수별로 층을 나눠서 쓰거든요. 예. 너는 1주차 훈련병대로 훈련하고 있는 상병인데 위에 아무도 안 쓰는 데서 사람이 일어났다고? 장난치냐? 장난치냐? 아무도 안 쓰잖아. 위에 기수 나갔잖아. 어, 그러니까요. 위에 계속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위에서 훈련병이 어떻게 놀아? 이런 미친 막 삐삐삐삐삐 나온 거예요. 예. 애가 그때서부터 사색이 된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럼 나 누구 본 거야? 화장실 들어간 애는 뭐고? 예.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간 애는 뭐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자, 그래 좋다. 1주차 있는 애가 미쳐가지고 위에 올라갔다 치자. 예. 그래 올라갔다가 치자고. 그러면 귀신 아니라고 하자. 좋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또라이 같은 애들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하드려요. 그렇지. 예. 도라이들 많고 약간 여러 가지 타입의 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 있으니까. 야, 근데 용무 신청은 2주차서부터 가르쳐준 거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예, 예. 얘가 거기서부터 멘탈이 완전 다 나간 거야. 예. 완전 바사삭. 다 무너져가지고. 그렇지. 제 후배 놈이 1주차 때 거기 있어서 모든 거, 입는 법, 쓰는 법, 뭐, 걷는 법, 말하는 법을 다 배워야 되고, 용무신청은 2주차서부터 배우는데. 예. 배우지도 않은 새끼가 어떻게 용무신청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한테 화장실을 가겠냐고 얘기를 하겠냐고. 와,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서 또 완전 퍼진 거예요. 예. 다리 힘이 풀리고 애가 거의 반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애 쓰러지고 의무대 실려가고 난리가 났죠. 네. 그것도 짬밥이 있는 상병이, 그러니까 2등병이나 1병 정도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정말 군 생활에 꽂힌 상병에 그 어마어마우시한 그 길을 누를 정도로 애가 멘탈이 완전 부서진 거예요. 예. 결국은 밤에 간부의 차를 이용해서 그 군 병원 중에서도 조그만 거 말고 되게 큰 병원들이 있어요. 네, 있죠. 아주 큰 병원들이 있는데 그 종합병원 사이즈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큰 병원에 우선은 입원시켜놓고 예. 온 거예요.
그래놓고 병사들이 이제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런 난리가 나는데 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훈련병들은 재우고 병사들끼리 일어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말년 병장인 친구가 얘기를 했답니다. 예. 아, 용무 신청하는 애 얘기하는 거지? 알고 있네. 마치 안다는 듯이 얘기를 했대요.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다 가면, 그러면은, 박병장님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 걔 유명한 애야. 뭐가 유명합니까? 예. 어, 나도 이등병 때 처음 얘기 들었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훈련병 중에 좀, 마음이 좀 아픈 친구들이 있잖아. 아, 그렇죠. 관심병사들.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갔어. 극단적인 선택했구나. 예, 갔어. 근데 그래 갔다 치자. 그래, 거기까진 좋은데 다들 아실 거예요. 훈련병들이 주는, 훈련병들이 받는 그 군복이라든지 군화. 예. 뭐, 그, 깔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상 외피 이렇게 잠바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 황금 색깔로, 그게, 이렇게. 네. 그게 다 새 겁니다. 새 건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말년 병장이 이등병 시절 때, 그 친구가 이등병 시절 때 말년 병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전투화를 가져온 거예요. 새 거라고. A급이라고. 아이고, A급이라고? 네. 예. 새 전투화라고 해서 말년 병장이 나갈 때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A급 전투화를 가지고 와서 신고 나간 겁니다. 예. 그게 한이 됐는지 아니면 그 아주 어려운 그 환경의 변화가 가진 그 친구의 심적인 그런 고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2년 거의 2년 주기로 해서 그렇게 화장실 계속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계속 반복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갔냐면은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군화를 두 켤레를 받아요. 그렇죠. 하나는 네. 훈련할 때 신는 평상시에 신는 군화하고 두 번째는 휴가나 외출이나 그렇죠. 밖에 나갈 때 깔끔하게. 보여줄 때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라고 새거에서 두 켤레를 주는데 네. 신었던 군화의 끈을 풀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너무 한이 됐는지 아니면은 타지에 와서 그렇게 간게 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2년에 주기로 한 번씩 나타나는데 하필 걔가 걸렸다고. 근데 상병 정도 되면은 군대 계담을 하나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겪기도 하고.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몰랐던 얘기는 이미 그때 당시에 제 후배놈이 소속해 있던 그 부대 말년 병장이 알았다는 얘기는 2년 터울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전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읊어봐라.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선호전 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가고 나서 3층 건물에 화장실을 폐쇄를 했대요. 결국에는요? 알고 보니까 2층에서 한 게 아니라 3층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3층에서 내려오는 건가? 그렇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대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 예, 예. 3층에 화장실을 폐쇄를 할 때 화장실 문만 걸어 잠근 게 아니라 아예 다 부쉈대요. 좌변기 다 부시고 소변기 부시고 보통은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 뭐 오른쪽으로 가면 샤워장인데 샤워기 꼭대기서부터 배수시설까지 다 깡두 다 막아버렸대요. 아예 화장실 자체가 아니라 거긴 창고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막아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와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있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예. 2층으로 내려왔다라고 부대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대요. 와, 이거 실한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헌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대 위치라든지 훈련소 위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밝히고 다 지웠어요. 에필로그로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이 친구 제가 이제 그 친구 후배놈한테 술을 사주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부대에다 다시 전화를 한번 했대요. 간부하고 정말 친해서. 그때 당시 군 생활했을 때 자기의 소속 간부하고 계속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예.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 뭐 반반 정도 되죠. 예. 개인의 뭐 경험일 수도 있고 선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재의 유무를 믿고 안 믿고를 결정을 하시는데, 네. 정말 특이하게 네 기수가 아니라 한 다섯 기수 내지는 한 여섯 기수 사이에 꼭 신기 있는 애들이 한 명씩 들어온답니다. 그렇지. 또 부대에 또 그런 귀신 보는 병사나 신기 있는 네네네. 분들이 있죠. 예. 네. 뭐 무속의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네네. 독실한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신기 있는 사람이 오는데 정말 특이하게 본 사람은 없는데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대요. 느껴진다? 네. 예. 여기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는데 인상착의가 다 똑같이 얘기한답니다. 네네네. 하나같이 그 병사의 인상착의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화장실 앞을 왜 이렇게 저렇게 서성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왜냐면 그 간부는 그 계속 이제 병사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예. 계속 그 새로운 사람을 봤잖아요. 그렇죠. 한 달, 그 5주 차니까 한 달하고도 일주일 사이에 계속 새로운 사람을 봤는데 정말 특이하게 신기 있는 애들이 들어오면 정말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한대요. 화장실 앞에 예. 귀신이 있는데 알지를 못하잖아요. 다섯 기수 차이면 다섯 달, 여섯 살, 여섯 달 차이기 때문에 계급으로 차이면 이등병하고 일병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 안 믿었었지만 그런 케이스를 겪고 나니까 본 적은 없지만 존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귀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대요. 예. 그 간부의 말은 자기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솔직히 안 믿고는 싶은데 자기가 본 것도 있고 그런 식의 이 나오니까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참 묘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내 믿음과는 상반되지만 내가 믿는 바와 다르다라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 뭔가가 있구나.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혹시 춥고 배고플까 봐 그 군대에서 나오는 그 전투복 있잖아요. 군복. 아, 그렇죠. 남는 게 있으면은 예. 군복하고 이렇게 군화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상 이렇게 올려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야. 아니, 헬렉스님께서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아니, 군대 괴담 되게 무섭고 재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여성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모든 분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이 언변을 가지고 계셔, 이분은. 좋은 이야기, 뭐,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나만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우, 그럼요. 나눠야죠, 이야기는. 다른 사람도 듣고 같이 공감하고 그럼요. 인정하고 네. 이해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어떻게 보면 훈련소 괴담이고 실화 괴담이니까 3층에서 내려오는 존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헬릭스님은 그러면 최근에 귀신 보거나 네.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시참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몸에 화기가 많아서 예, 그래도 저는 꿈속에서는 봤고 그리고 뭐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곁들이자면 제가 그
개인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좀 엮여야 될 일이 좀 많아요. 예. 제가 고소도 좀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법원을 가게 되면 항상 그 가기 전에 꿈을 꿉니다. 오, 무조건요? 근데 그 꿈에서 여자애 하나하고 남자애 하나가 나오는데, 예. 걔네들이 나오면 제가 항상 승소를 했어요. 오, 여자애랑 남자애가 나오면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좋은 징조다? 네, 여자애는 분홍색으로 나오고, 예. 남자애는 좀 약간 그 창백한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항상 네네. 가구 위에 있어요. 어떤 가구요? 뭐 가구는 그 다 틀리고? 이불장 가구 있잖아요. 예.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예. 그 공간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봐요. 동자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신이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법력이나 도력이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행색도 꽤 재재해요. 예. 근데 그 두 친구가 저를 가구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판사가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승소하면 뭐 다행이죠, 진짜. 이게 참 묘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번에 한번 그, 업로드된 영상에서 그 고실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그죠. 네, 고실에 한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 내 옆에는 또 못 올 것 같고, 그 우리 삼촌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너는 죽기 전에 저승사자 보는 거 외에는 귀신, 생시에 귀신 볼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집 앞에다가 초, 막 이렇게 과자들 있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거, 바나나 킥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난간 위에다 올려놓고 먹고 가라. 이렇게 한 적은 제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라도 해서 계속 도와주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참 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원 갈 때는 좀 나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자, 오늘 헬릭스님께서 또 군대 실화 괴담을 또 들려주셨고, 또 군대는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또 별의별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귀신들도 목격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던 3층에서 내려오는 존재에 대해 또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릭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은 여러분들 군대 실화 괴담이었고, 군대는 말 그대로 야간에 근무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야간 근무를 쓰는 이제 과정 중에서 불침번이라는 개념이 있고, 초소 근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조그마한 초소에서 이러고 또 근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랑 선임이랑 근무를 나가기 전에 지휘 통제실이라는 데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총을 받아야 되니까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때려 전화 오고,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바꿔줘야 되는 선임이랑 후임이었어요. 빨리 좀 내려오라고. 언제 내려오냐고, 교대자들. 근무교대 언제 주냐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제 시간에 나왔고, 제 시간에 안고 확인했고, 이제 뭐, 오늘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보채? 뭐, 똥매 없나? 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그 사람 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그냥 대충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손이 되게 새하얀 손이 이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가려져 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손만 이러고 들어갔대요. 손이 되게 마른 여자 손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린 또 어떻게 내려가. 아,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내려갔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예, 선임이랑 저랑 내려가면서 달달 떨었는데, 제 근무교대자들이 근무교대하고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도, 아, 우리도 보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한테는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군대 괴담 이야기, 군대 실화 이야기도 되게 재밌고 무서우니까 많은 또 앞으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